오늘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에 대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인생살이가 좀 힘드세요? 즐거우세요?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데 어떠세요? 지금 지치세요? 아니면 편안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인생의 짐을 저울로 달 수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무게를 달 수 있는 저울이 있다면 얼마나 무거울까, 특별히 우리 인생의 짐이라고 할 수 있는 욕망에 대하여, 욕망의 무게를 달 수 있다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한 천근 될까요? 만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거울 것 같으시나요? 인간의 정욕이요, 인간의 소유욕, 지배욕이, 권세, 권력을 추구하는 인간의 그 무게가 얼마나 클까요? 야, 명예요, 인간의 성적인 욕구,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든 욕망들, 그 욕망이 끊임없이 잉태하는 죄의 무게는 어떻게 될까요? 죄의 무게, 죄삭슨 사망이, 죄가 필연코 가져오는 죽음이라는 것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그 절망의 무게가,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죽은 다음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의의 진노의 심판의 무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심판을 받아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텐데 그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인생의 짐에 대하여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짐이 무겁게 느껴질 때, 인생의 짐이 무겁게 느껴질 때, 제가 시골에 살 때 농사 짓는 어른들이 지게 지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저도 봤고요. 지게 지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앞으로 꼬꾸라지고 옆으로 이게 그러니까 멜빵 두 개가 이렇게 뭐 딱 뭐 이렇게 붙는 게 아니에요. 헐렁헐렁한 지게의 균형을 잡고 산더미 같은 그런 볕단을 아니면 나무 이렇게 땔감 나무를 이렇게 치고 일어서는 게, 농사 짓는 분들 대부분 이마에 굵은 주름이 진 그런, 참 농사 져서요 밭일 논일에 그러니까 피부가 새카매진 손이 마디마디가 굵고 거친 농사일에 살갗이 이렇게 굳은 살이 박힌 그러한 분들이, 야 이제 벼 한 가마니가 몇 킬로인 줄 아세요? 요즘은 뭐 저기 가마니에 넣질 않으니까, 근데 과거에는 이제 벼 가마니에 넣는데 80킬로입니다. 야, 여러분의 몸무게보다 좀 대부분의 분보다 높겠죠. 그를 두 가마니 한번 치고 아니면 세 가마니까지 내 몸무게 세 배 이상 되는 이렇게 시골에 노인분들이 비쩍 마른 분들이 비틀거리며 치고 지팡이 짚고 이렇게 지팡이 짚고 일어나죠. 비틀거리면서 인생의 짐의 무게는 더 무겁죠. 인생의 짐이 버거울 때, 힘들고 지쳐서 무너질 것 같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어떤 분들은 문 닫고 방 안 깊이 들어가는 분도 계시고요, 산으로 들러 뛰쳐나가서 잠시 찬바람 쐬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음식을 막 먹습니다. 그냥 음식을 막 폭식으로 그냥 먹고 치워버리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 그러고요, 어떤 분들은 인생의 무게 견디다 못해서 목숨을 끊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시대에 인생의 무게가 지치고 힘들 때, 욕망의 무게, 온갖 욕망들, 욕망이 잉태하는 죄의 무게, 죄삭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무게, 죽음 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무게, 여러분 이 짐이 무겁게 여러분의 삶을 짓누를 때
마음을 짓누를 때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돼요? 나가서 산에 나가서 바다에 나가서 시원한 바람을 쐬도 우리가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어떤 일을 해도 무엇을 해도요 무엇을 해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피조세계 어떤 종교 어떤 방법 무엇을 취해도 인생의 짐의 무게를 잠시 잊게 할 수는 있지만은 벗을 수는 없어요. 그러한 우리의 무거운 인생들을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든 인생들은 무거운 짐진 인생들입니다. 그러한 인생들에게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내게로 오라고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진 인생들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친 분들 계신가요? 먹고 살기 힘드시나요? 인생살이가 지치시나요? 욕망과의 싸움이 힘드시나요? 죄의 무게에 지치시나요?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다른 곳에 가지 말고 가도 소용없으니까요. 잠시 잊을 수는 있지만 벗어질 수 있는 분 오직 우리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보통 우리들은요 온유한 분들은 나 온유해요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 저는 겸손해요 하면 아니 목사님 그러지 않겠어요? 겸손한 분들은 겸손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겸손한지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그러시다니.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젊었을 때 예수님 안 믿던 분인데요. 어느 날 해화동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해화동에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어떤 교회에 보니까 교회 간판에 성경 구절 하나 적었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안 믿던 시절에 아, 정말 참 건방진 분도 계시다. 야, 참 이렇게 별 건방진 분도 계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했대요. 믿기 전에 얘기죠. 아, 그렇잖아요. 아,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아 헤매는데 진리를 찾아 헤매는데 진리가 저기 있으면 내가 진리 깨달았습니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내가 길이라고 내가 진리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니 누가 감히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셔야 됐을까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27절의 그 이유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27절에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그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없고 그리고 아버지를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분이 직접 그분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없고 근데 중요한 것은 야 그분을 우리가 알아야만
그분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예, 말씀 가운데 보세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가 그 독생자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요. 그를 아는 것이, 아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입니다. 우린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도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범죄한 우리 모든 인간은 피조물들 가운데는 스스로 그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요, 계시라는 것, 요한 계시록도 있지만은 성경 전체가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를 창조했다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계시하는, 오실 것을 예언으로 미리 우리에게 밝혀주신 말씀이에요.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보내신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원자,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가요, 그분들이 스스로 우리에게 계시하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세상에 생명으로 오신, 빛으로 오신, 우리의 하나님께 나아간 유일한 길 되신, 온유하고 겸손하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셔야, 그래야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계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설교 요약에 돼 있듯이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자신 누구인지를 계시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계시할까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듯이 그러하기 때문에요. 25절에 보면 그때 11장,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어른같이 똑똑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좀 어린아이와 어린아이 같은 좀 멍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계세요. 오늘날도요. 어제 우리 모리타니아, 아프리카 북서부에 있는 모리타니아, 사라 사막에 변두리에 있는 그런 나라에, 거기에 제시 선교사님이 선교복을 하셨는데요. 그분의 그 선교복에 그 앞부분에 그런 얘기, 레벨레이션이라는, 계시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계시, 선교사님도 아무리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복음을 전해야죠. 그러면 그것으로는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들이,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셔야, 자신을 계시하셔야 말씀을 전할 때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신 누구인지를 알게 하셔야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의 아버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써니베일에 이란 교회가 있습니다. 이란 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있어요. 한 3, 400분이 모이시는 이란 교회라서 무슬림 나라에서 아마 그렇게 많이 모인 교회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전 세계.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카밀 목사님이신데요. 저희 교회 몇 년 전에 오셔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이란에 크리스천들이 약 100만 정도가 계시다 그래요, 현재. 예, 엄청난 숫자죠. 예, 거기는 예수님 믿는 것이 발각되면 바로 공개 처형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나라입니다. 딸이 예수님 믿으면, 그래서 이 알라신을 버리면, 아들이 예수님 믿고 이제 크리스찬이 되면 가족들이 죽여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변의 압력에 의해서 견디질 못해요. 다들 도망치든지. 그런 나라에서 100만 명이 예수님을 숨어서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숨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요. 하지만은 그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전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믿을까요? 믿으면 감옥 가는데, 죽임당하는데, 가족으로부터 추방당하고 죽임당하는데, 목숨 걸고 복음 전한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은 그들이 전한 것을 전했을 때 그들 가운데 누가 자기를 계시하실까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환상과 꿈으로 나타나서,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니까 무슬림에서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의 간증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략 제가 말씀드려서 절반 이상이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제가 책을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책들 주섬주섬 이렇게 몇 권 꺼내다가 다시 집어넣고 두 권만 갖고 왔습니다. 한 권은 베이징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이 첫 장에 보면 예수님 베이징에 오시다라는 제목으로, 어느 날도 모택동에 의하여 중국의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크리스찬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교회들이 다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그런 가운데 정말 이렇게 연약한 신자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정말 그들을 감옥에 보내고 그들을 죽창을 찔러 죽이고 정말 그들을 향하여 정말 온갖 박해를 했을 때 그들이 연약한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찾아오신 그들을 찾아오시는, 그들에게 자기를 계시하시는 예수님이 계셨다는 간증 얘기예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많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요 기간 동안에요, 요 기간 동안에 핍박을 강하게 이렇게 받던 요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게 됐는데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복음 전도자들이 감옥 간 것을 불사하고 핍박과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하냐,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들이 전할 때 성경을 통하여, 환상과 꿈을 통하여 자기를 계시하시는,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믿어야 된다는 그런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책은 이건 번역이 안 된 책으로 왔는데요. More to be desired than gold, 그런 책인데, 크리스티 윌슨이라는 그런 선교사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선교사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했던 그런 선교사님의 책입니다. 책에 보면 뭐 많은 그런 이야기 간증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의 무슬림입니다.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의미 있는 꿈이었어요. 자기 동생이 꿈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동생이 이렇게 낙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크리스찬이었어요. 동생 죽었는데요. 아프가니스탄 항공의 파일럿이었는데 비행기 사고로 죽게 됐는데요. 이 동생이 꿈에 나타나서는 윌슨 선교사님 찾아가라고, 그렇게 꿈에 죽은 동생이 나타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이 이 윌슨 선교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은 즉시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그는 즉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현장에서 거듭나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곧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고 그는 핍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온갖 고문과 고초를 당한 후에 그가 풀려났지만은 풀려난 후에 여기 보면 풀려나자마자 No sooner was he released from prison than Satan attacked his family. 풀려나자마자 즉시 사탄이 그의 가정을 공격했습니다. His little girl suddenly became gravely ill. 즉시 그의 어린 딸이 심각한 병에 걸려서 의사들이 only a few days to live. 며칠밖에 살 수 없을 거라고. 그래서 그의 아내는 이제 죽어가는 이 딸의 병상을 이 침상을 이렇게 24시간 밤새 지켰습니다. 어느 날 저녁은 이 아내가 너무 지쳐서 이 형이 아내 대신 딸의 침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쯤 he was reading his past New Testament. Past two는 어루된 아프가니스탄의 한 언어죠. 주 언어죠. Past two는 신약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요. 그에게 누가 나타났을까? 그의 방에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Then he saw Jesus Christ appear in all his glory.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얘기하셨습니다. Do not be afraid, the Lord said. Your little girl is going to be alright. 내 딸이 나을 것이라고. 그리고 예수님 사라지셨습니다. 즉시 자기 어린 딸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딸은 즉시 고침을 받았어요. 그는 아침 일찍 다음날 새벽에 누굴 찾아갔을까요? 윌슨 선교사님 찾아갔다고요. 그런 얘기. 이런 일은 오늘날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회 신승수 집사님 신방을 갔습니다. 이분이 80이 거의 되신 분이신데 원래 그 생업이 루핑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붕하는 하시다가 이제 연세 드셔가지고 올해 초에 그 사업을 이제 이렇게 넘기시고 근데 이분이 워낙 착해 하시고 또 마음이 이렇게 열심히 있으셔서 또 이렇게 기술 전수한다고 계속 가서 가르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분이 이제 가르쳐주러 해서 가셨다가 사다리에 떨어지셔서 중상을 입으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그 병원에서 또 뉴모니아입니다. 급성 폐렴에 걸리셔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이 급성 폐렴에 걸리면 많이 돌아가세요. 그래서 사경을 하면은 그때 제가 목요일 날 갔을 때는 이제 많이 회복되신 때인데요. 갔더니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숨도 쉴 수 공기가 없이 숨도 쉴 수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대요. 자신이 환상을 봤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대요. 내가 너를 살리겠다고. 그래서 슬 제가 가니까 그걸 간증하시더라고요.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이제 뇌에 피를 뽑는 수술을 하는데 아무 걱정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살리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복음을 전하지만 안 믿어져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피조세계는 그 어떤 것들 우리가 도움의 손길이 되고 통로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직접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알리지 않는 한은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없고 이게 말씀하시잖아요. 27절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알릴 수밖에 없어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그분들이 직접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어. 근데 문제는 야, 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알리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자신에 알리신 겁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입술로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 죽으실 때까지 온유하고 겸손한 일생을 사셨습니다. 다섯 번째 진단입니다. 다섯 개 진단인데 첫 번째 진단은 어떤 인생을 사나 일상의 삶에 그러니까 야 뭐 특별한 뭐 순간 짧은 순간 얘기가 아니라 일상에 늘 이어지는 일상의 삶에 기쁨이 있으신가 아니면 짐에 눌려 있는가 둘 중에 어디이신가.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온유에 관한 진단입니다. 남을 섬기는 편인가 지배하려는 편인가. 여러분들 어떠세요? 섬기는 편이세요? 아니면 남을 지배하는 편이세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야 너 엄마 말 들어 지배해라 야 너 엄마 말 들어야 너 잘 되지 나중에 지배하려고 하세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세요? 남편을 때도 고치려고 하세요? 일종의 지배하려고 하는 표현이죠. 아내를 여러분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그런 이 부서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나요? 예수님은 나는 섬기러 왔다고 섬기시나요? 온유한 분들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섬기는 어떤 편인가요? 세 번째, 상대에게 듣는 편인가 말하는 편인가 중요한 잣대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들 만날 때 주로 말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듣는 편이세요? 듣는 분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입니다. 늘 이렇게 말하는 당신은 내 말 들어야 돼 하고 말을 하시는 분인가요? 성경에서는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요 말하기는 slow to speak 말하기는 slow 더디하라고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 번째 비난 혹은 모욕을 받을 때 수긍하는가 반발하는가. 일부 예배드린 분이 이렇게 베드로 후서 2장 23절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던데요 성경 구절 한번 확인을 제가 못했거든요. 예. 베드로 전서 2장 23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들 와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상대방이 보통 나를 비난할 때 남편이 나를 비난하거나 사람들이 나를 미련할 때 가장 먼저 듣는 저의 경우 그렇습니다. 비난당할 때 그럼 당신은 그것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인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럼 당신은 그렇게 맞받아 치나요? 그러면 언유하거나 겸손한 분이 아닙니다. 수긍하는 나를 모욕할 때 비난할 때 맞아요 내가 그래요 사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더 악합니다 더 못된 사람입니다 정말 날 비난하는 사람의 말이 옳은지 그냥 당신은 그러면 당신 잘나서 그렇게 반발하고 같이 마주 부딪히는 것보다는 당신 그러면 말할 자격이 있어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나를 비난하고 모욕할 때 그 말이 정말인가 한번 나를 돌아봐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말이 맞잖아요. 수긍하는
사실 당신이 아는 것보다 나는 더 못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수긍하는 편인가요? 다면은 예, 온유한 분입니다. 예, 온유와 겸손 사실 이렇게 중복이 많이 돼 있으니까 다섯 번째 진단입니다. 따뜻하게 먼저 인사하는가, 무시하거나 기다리거나 아니면 무관심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신을요. 먼저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우리가 가족인 거 아시죠? 우린 이 세상에서 같이 살 뿐만 아니라 천국 가서도 영원히 같이 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입니다. 우리 형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요, 존경하기를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하며. 존경하는 것에 가장 이렇게 첫 걸음은 뭔가요? 문안 드리는 겁니다. 인사하는 거예요. 안부 여쭙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하라고요. 인사를 따뜻하게 해요. 형제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먼저 하는, 먼저 하는. 오늘 이렇게 쭉 앉으셨는데 옆에 앉으신 분 한번 쳐다보세요.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이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을 때 누가 먼저 인사하셨나요? 누가 먼저 인사하셨나요? 아, 늦게 와가지고 미안해가 그냥 멀리 앉았습니다 하는 분들 빼고요. 누가 일찍 오셔서 누가 먼저 인사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습관이 돼서 아이 뭐 그냥 이렇게 살짝 누가셨나 살짝 눈꼬리만 돌려가지고 살짝 보고 그게 익숙해이신가요? 무관심 아니면 무시. 어떤 건가요? 일종의 그쵸 겸손은 아닙니다. 어쨌든 먼저 따뜻하게 인사하는 것. 우리 교회에 인사말이 두 개 있는데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인사하세요. 빨리 빨리 먼저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또 섬기잖아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섬기면서 제가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깨닫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런 것들은 뭐 별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돈이 벌린 것도 아니고 뭐 그것이 뭐 내 인생을 좌우할 것 같지도 않은 뭐 그냥 잘잘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 가운데 아주 기본적인 삶의 기본적인 보석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뭐 그냥 인사하는 것 뭐 그거 뭐 안 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사실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하늘과 땅 차이로 만드는 엄청난 그런 일들을 이루는 것들이에요. 인사, 아무 인사, 그래요, 인사가요.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2부 예배 들어오실 때 1부 예배 끝나고 이제 가시는 분들하고 마주치실 때 인사하셨나요? 또 이제 3부 예배 들어오신 분들과 여러분들 이제 끝나고 가시면서 봐주실 때 인사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고개 들리고 가시나요? 이제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하실 때 앞에 앉은 분 가운데 낯선 분들 계시고 아는 분들 계실 텐데 누가 인사하시나요? 아니면 무시하시나요?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하는 것은요 따뜻하게 먼저 인사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 삶의 질이 틀려요. 그분들이 누리는 그런 삶의 자유함과 평안과 기쁨은 그렇지 않은 분들과 하늘과 땅 차이임을. 그것 외에도요 결과의 세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하시고 물리치시고 저리 켜라 그렇게 하시고 누구에게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 삶의 겸손이
겸손의 중요한 기본적인 표현으로 먼저 따뜻하게 인사할 줄 아는 그러한 것이 가져오는 놀라운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처방 진단하셨는데 우리 예수님 닮아야 되는데 진단 가운데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 처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처방은요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초청하셨어요. 내게로 오라고 무거운 짐진 분들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그리고 그분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을 바꾸라?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 멍에를 바꾸라.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멍에를 바꾸라입니다. 멍에를 누구와 바꿔요? 예수님의 멍에로. 여러분의 멍에를 내려놓고, 멍에를 바꾸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내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자. 29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세 번째 처방이고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세요. 세 번째 처방은요. 예수님께 배우라입니다. 배우라.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그분의 주대심에 굴복하고 모든 일을 그분과 함께 경영하며 그분을 따라 살면서 그분께 배우라. 그날 성경에서 that day 하면 그날 하면 어느 날이에요? 그날 하면은 지옥의 심판 날입니다. 그날이 오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죽은 자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주대심에 굴복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할 그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날에는 믿지 않는 자들도요, 버티던 자들도, 거만했던 자들도요, 참 오히려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자들도, 무시하고 조롱했던 자들도 다 심판대 앞에 영광의 주님을 배우며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군요, 우리의 주님이시군요, 하지만은 그땐 때가 늦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예수님의 주대심에 굴복하고 그분의 멍에를 맨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멍에를 메고 내가 그분께 배우는 것은 그분의 주대심에 굴복하고 그분과 함께 모든 일을 경영하는 겁니다. 삶이 지치고 힘드세요. 자식들 정말 너무 속을 썩여도 너무 속이 나요. 힘들고 지치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멍에를 메고 여러분 혼자 경영해서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무거운 짐 지고 그냥 내게로 오라고. 내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일하라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그러면 30절에 보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왜 예수님과 함께 지는 짐은 가벼울까요? 그분이 힘이 세셔서 그래요. 그분이 워낙 능력이 많으셔서 그래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뭐 금세 속속인 아이들이 금세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짐은 무겁지만은 그분이 함께 지기 때문에 짐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살이가 힘드세요. 먹고 살기 힘드세요. 욕망과의 싸움에 지치세요. 죄의 무게에 짓눌리세요. 혼자 여러분의 멍에를 혼자 메고 그렇게 혼자 경영하지 마세요. 그러면 죄값으로 사망이 올 거고 죽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고 영원히 지옥에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오시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시고 예수님의 주대심을 굴복하며 그분과 함께 여러분의 모든 일을 자녀 경영, 자녀 양육하는 거 여러분의 일로 여러분 혼자 하지 마시고 그분께 드려서
그분의 일로 그분과 함께 하세요. 모든 일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그분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될 겁니다. 결과입니다. 결과. 첫 번째,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쉼을 마음에 얻는다.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 놀라운 쉼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쉼을, 이 평안을, 이 자유함을 여러분이 누리고 계신가요? 누리고 계시냐고요? 제가 묻는 겁니다. 누리고 계시냐고요? 왜 답을 왜 안 하세요? 그리하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내게 오면 내가 널 쉬게 하리라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요. 그리하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요.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지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현실이에요. 누리고 계시냐고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날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참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우리의 수건 묵은 짐들을 대신 져주시고요. 십자 못 박 죽으신 그분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일하면서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면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쉼을 누리고 계시냐고요. 참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산더미까지 쌓였는데 보고만 있으면 뭐 하세요? 주님께서 이 쉼을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놓으시고 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보고만 계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누리시라고요. 누리고 계시냐고요. 누리시라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누리를 날마다 이것을 맛보며 살아가야 할 주님의 약속은 현실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여러분이 맛보아야 할 그런 현실이에요. 이것을 맛보시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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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숨겨진 보아에는 온유와 겸손을 배우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라게 됩니다. 숨겨진 보아, 사람들이 잘 못 봐요. 그냥 돌멩이처럼 여기는 뭐 그냥 뭐 별 가치 없는 그런 것을 여기는 그 가운데 긍휼이 있고요. 그리고 감사가 있고요. 또 하나의 숨겨진 보화가 있는데요. 온유와 겸손이에요. 배우며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시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따라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된다. 결과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그 다음에요. 다음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앞에 마태복음 5장 5절은요 온유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그리고요 야고보서 4장 6절은요 겸손한 자에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정말 이렇게 아까워서 조금씩 인사해 주시는 게 아니라 풍성해 주시죠. 이러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 겸손의 가치가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것인지 숨겨진 보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욕망과 싸우며 죄의 무게에 눌려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살고 또 잠시 있긴 하지만 벗지 못하여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기도 하는 그런
그런 세상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수님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의 멍에를 멜 줄 알고. 야, 우리가 우리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 송두리째 다 맡기고 예수님과 함께 경영하며 쉼을 얻는 그 자유함을, 그 평안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